다시 돌려받은 그 국비 7억 4천을 포함해서 7억 5천의 어떤 예산이 예, 증액이 됐습니다. 그래서 아까 일전에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, 남포동에서의 어떤 그 영상, 영화 커뮤니티의 어떤 그 영화 프린지 작업 활동, 그리고 지난 한 5년간 지속적으로 국비가 삭감되면서 마켓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됐는데 그 마켓 예산을 다시 원래대로 증액을 시키고 또 그리고 이런저런 그 올해 저희가 펼치는 사업이 있습니다. 그런저런 항목에서 한 7~8가지가 그 7억 5천 정도 증액된 그런 그 예산의 사용 내역입니다. 그래서 올해 예산은 122억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. 예비비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여유로운 상황입니다. 기업 협찬, 파이낸싱의 경우는 작년의 경우 22억이었는데 올해 한 3억 이상 증액이 돼서 25억을 상회하는 그런 기업 협찬금이 모여졌습니다. 다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단연 그 계약이 끝나는 그 협찬사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더 열심히 또 기업 협찬을 위해서 아마 직원 전체가 아마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